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나오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 자,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그래서 계기판 한번 확인하십시오. 꺼졌는지.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켜주시고, 기어는 N까지만 넣으십시오. 도로 시작하니까. 이제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해도 된다 싶으면 이제 기어를 넣고, 다시 한번 좌우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자, 출발 신호는 5m 이상, 20m 이내에 깜빡이 끄셔야 됩니다. 깜빡이 끄주시고, 이때 안 끄면 감점 먹습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그러면, 일시전지 의무 없습니다. 자, 속도 50km 아니고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으로 진로변경 한번 할게요. 왼쪽으로 진로변경. 30m 가서 진로변경합니다.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자, 6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속도 위반 조심하시고요. 자,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 사람 없죠? 일시전지 의무 없습니다. 초록불 바뀌었죠? 주눅들 필요 없고.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어린이보호역 30 넘으면 실격입니다. 30km 구간입니다. 자, 전방에 항색 전멸입니다. 항색 전멸도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 의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시험 보실 때 그래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이게 항색 전멸이 오늘만 항색 전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신호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정지 지금 안 했고, 시험장에서 만약 일시정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일시정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30 넘으면 안 됩니다. 예, 옆에 차들이 쌩쌩 달린다 같이 달리시면 실격됩니다. 예. 자, 이제 어린이보 해제, 제한속도 50km 구간, 속도 올리셔도 됩니다.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합니다. 60km 안 넘게. 500m 전방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 건드는 사람 없죠? 300m 우회전. 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앞에 전방에 실어도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가 필요 없고, 자, 우측에 사람들 건너네요. 횡단보 따라 실어도 있네요. 자, 오른쪽 끝으로.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자, 횡단보도 빨간불 바뀌었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 제한속도 60km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 전에 몇 km 구간인지 좀 한번 체크하십시오.
60km 구간이면 71km에 실격됩니다. 자, 500m 해전교차에서 11시 방면. 300m 해전교차에서 11시 방면. 좌측 방향. 약 150m 앞 좌측 방향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방지턱 부드럽게 넣으시고 좌측 방향입니다. 회전하는 차 우선. 자, 회전하는 차 없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건널목에 사람 없고. 자, 바로 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에 대해 공사하고 있네요.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긴 제한 속도 40km 구간이네요. 자, 50 넘으면 실격됩니다.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막이 오른쪽에 걸어가던 아주머니가 건너려고 쪼로 오게 되면 일정됐다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약 100m 앞에서 제한속도 30km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 넘으시면 실격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항색 전멸이네 지금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일시정지했다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항색 전멸이니까 서행으로 진행하라 뜻이니까 진행해도 되는지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자, 어린이 보호 해제.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km 안 넘으면 실격 없습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0m 앞에서 좌회전.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좌회전. 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1차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신호등이 빨간 보여요. 저 앞에 공간까지 당겨도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우선 정지했다가 신호등이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신호등 빨간불이네요. 그럼 저 앞에까지 당기셔도 돼요. 초록불 아니니까. 깜빡이를 껐다 켜는 이유는 하나는 진로 변경, 하나는 좌회전. 따로따로입니다. 이때 껐다 켜실 때 30m 지점에서 깜빡이 꺼져 있으면 감점 뜹니다. 그러니까 1초 이내 연달아 켜셔야 돼요. 바로. 자, 켜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로 들어갑니다. 계속 직진이 되는지 노면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 같습니다. 아직은 표지판이 안 보여서 시험 전에 체크하십시오.
깜빡이 껐다 다시 켜시고. 자, 여기 유턴은 비보 유턴이네요. 신호에 상관없이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만 잘 하십시오. 이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 있네요. 그럼 유턴 할게요. 자, 정류 멘트 들리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예, 차를 멈출게요. 버스정류장 지나서 앞에 세워둘 수도 있고 버스정류장 뒤에 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멈추면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